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은 저희 학년에는 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스 융합학과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 부위원장 유시연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바이올스 융합학과는 4차 산업혁명 분야를 바탕으로 생명과학, 의학, 화학을 기반으로 하여 생명유지와 인간 질병 치료에 기반이 되는 세포응용과 바이오 화장품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바이오헬스 융합학과의 전공 트랙은 화장품 소재, 화장품 제형, 화장품 분석, 그리고 발생공학, 세포응용, 신약 개발, 그리고 사업 개발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세부 전공의 구분 없이 바이오 헬스에 대한 전반적인 소양과 그리고 전공 기초 교육을 진행합니다. 2학년 때부터는 크게 화장품 공학과 세포 응용 공학 전공 두 가지로 나뉘어서 교육 과정을 진행합니다. 3학년 때에는 전공 트랙별 세부 전공이 나누어지게 되고 전공 심화 과정과 기업 맞춤형 전공 교육을 진행합니다. 4학년 때는 학생들의 현장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진출 관리를 위하여 기업 연계 실습을 통한 인턴 교육과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합니다. 주요 과목은 피부과학, 나노바이오공학, 피부양리학, 피부노화학 등의 화장품공학 과목이 있고 면역학, 생리학, 생화학 등의 바이오 과목이 있습니다. 세포응용공학은 생체 내 세포 또는 조직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주로 분자생물학, 유전공학과 같은 그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생체 재료나 세포를 응용해서 약물을 개발하거나 조직공학, 그리고 시험관 아기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바이오 화장품 공학은 화장품과 같은 미용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평가하는 곳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화학 공학을 융합해서 천연 성분이나 대사 산물 같은 물질들을 활용해서 기능성 바이오 화장품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화장품 공학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면 화장품 소재, 제형, 제품을 개발하는 화장품 R&D 전문가, 화장품 인허가 전문가, 그리고 화장품 생산 제조자, 브랜드 매니저, 마케팅 전문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헬스케어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연구원 및 공무원으로 진출 가능합니다. 세포응용 공학을 전공하게 된다면 바이오 벤처 기업 및 제약회사에서 제품 개발 연구원, 줄기세포 연구원, 면역세포 치료제 연구원, 백신 개발 연구원 등등 다양하게 진출 가능하고 마지막으로는 난임병원에서 체외수정 연구원으로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진행한 1학년 실습은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한 그런 기초 이론에 기반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각자 전공이 선택되면 그 전공에 맞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주제로 실험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과목은 1학년 때 진행하는 화장품 공학 입문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제 관심 분야가 바이오 화장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내가 정말 꿈에 그리던 화장품을 드디어 배우는구나 하면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던 그런 설렘을 갖고 공부를 했던 과목이어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신설학과인 바이오헬스 융합학과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연구를 선도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기존 학과에 비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과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과의 성장과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서 학과의 전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롭게 모두가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친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굳이 뽑자면 현재 저희 학년에는 선배가 없다는 거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시작할 때에 조언을 구하거나 꿀팁을 전수받을 곳이 없어서 그게 좀 단점이긴 했지만 앞으로 입학할 신입생분들한테는 해당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설학과인 만큼 학교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준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 바이오헬스융합학과의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 방향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과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복수 전공보다는 심화 전공하는 거를 많이 선택하지만 복수 전공을 한다고 했을 때는 경영학과나 미술 쪽으로 복전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헬스 융합학과에서는 생명과학 논문 읽기 소학회와 코슈메틱이라는 화장품 화학을 다루는 소학회가 있습니다. 저는 바이오 화장품 혹은 세포 응용에 대해 과학적으로 흥미를 갖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또한 관심 분야가 바이오 쪽으로 뚜렷하지 않더라도 생명과학이나 의학 그리고 공학을 융합해서 공부를 하고 싶거나 복잡한 생명 현상이나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저희 학과를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입시를 앞두고 매우 힘들고 지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학과 선택이나 진학에 있어서 저희 인터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준비해서 바이오헬스융합학과에서 저희와 함께 학생회도 하고 축제도 즐기면서 대학생활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